같이 가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있네. 너무 이뻐요. 오토바이 타고 여기. 이 길을 드르륵 달리는 거 아니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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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하면서. 영상도 다 나오고 출세했어요. 대구서 내가 우리 신랑 항상 하는 말 혼에서 자기한테 시집와가 출세했다 카디 제주도 와가지고 자기 안 만났으면 출세 안 했대? 그러게 자기 안 만났으면 닭을 안 튀기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자기 만나가 닭 튀기는 줄은 모르고 나는 보니까 어떡하네 눈을 때도 한라산 와보고 싶고 귤 딸 때도 와보고 싶고 고사리 날 때도 와보고 싶고 자주 와야겠네요. 1년 내내 와야 되네. 하다가 제주도로 이사 온다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럴 수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아저씨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이 또 그냥 차로 다니는 거랑 걸어 다니는 거하고 또 다를 것 같아. 많이 다르지. 네. 내가 평상시에도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데 내가 오토바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차는 가다가 이렇게 못 들어가는 데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잖아. 그렇지. 포기를 하는데 자전거도 맨 똑같아. 자전거도 갔다가 다시 돌아올라 가면 힘드니까. 그런데 오토바이는 한번 가볼까? 갔다가 와도 힘들지는 않아. 그렇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땡기 그런 게 있겠네.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를 좋아해. 아무데나 내가 가볼 수 있는. 조그마한 길도 갔다가 아니네 싶으면 다시 돌려 나올 수가 있어. 그러네. 네, 그게 좋아요. 오토바이 장점이 그러네. 그리고 또 오토바이 타면은 그 약간 달리는 맛이 있잖아. 달리는 맛도 있고 사람들이 차 이래 보고 차가 많이 없으면 조금 땡기기도 되겠다 싶을 때는 내가 좀 땡기보지. 땡겨. 땡기는 게 뭐야? 빨리 달린다고? 빨리 달린다고. 달리면은 전문에도 원실 그 부부님이 얼마까지 땡겨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60 넘기는 차로도 잘 안 한대. 근데 나는 딱 보고 차가 뭐 별로 없다든지 이럴 때는 뭐 90, 100까지도 땡겨보지. 땡기면 스리스도. 달리는 맛도 있고. 그치. 근데 내가 너무 좀 빠르다 싶으면 내가 알아서 좀 속도를 보고 좀 줄여서 부러워요. 이거는 그리는 거지. 내가 좀 위험을 좀 줄여서 그러는 거지. 달리는 맛은. 이게 몇 년 오래전서부터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 나이에는 시도 못해. 지금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새로 이제 우리 나이에 시도도 새로 오토바이를 배워 가지고 여행을 한다 하는 거는 무리야. 모르는 것 맞아. 모르고 위험하고 이게 경력이 돼야 돼. 탔는 사람들은 그렇고 저거보다 오토바이가 연식이 돼야 돼. 연식. 저거보다 오토바이가 또 크면은 못 타. 크면은 저것도 좀 무거운데 저게 이제 뭐 이래 하다가 약간 넘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 너무 큰 거라 무거워서. 저거 저 정도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저거보다 조금 더 큰 거는 내 체력으로는 좀 무리지. 넘어지면 못 세워. 저거에는 어디를 가다 타가지고 내가 눈으로 다 못 담아갈 정도고 사진에도 다 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동네마다 다 틀리고. 다 틀리고 다 이래 보면 다 눈으로 다 담아가고 싶은데 다 틀리고 다 좋아. 뭐라 내가 육지 살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난 내 기준으로는 눈만 뜨고 눈만 돌리면 다 좋아. 숲이 좋았어요, 바다가 좋았어요, 아니면은 뭐 꽃이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그 나름대로에 다, 아. 다 있지. 산은 산대로 좋고, 산은 산대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와 편안하니 왜 사람이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제 푹 감싸는 그런 맛이 있고, 바다는 가면 이렇게 뻥 뚫린다 하나 가슴이 와 뻥 뚫리는 그런 와 쳐다보면은 바도 소리도 듣고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가슴 뻥 뚫리는 그런 맛이 있고. 육지 꽃 나름대로 쳐다보면 너무 이뻐. 근데 육지에서도 바다가 있잖아. 그 육지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서 다른, 보는 다른 느낌. 어떤 다른 느낌이에요? 일단은 육지에서는 바다를 보러 가려면 일단은 준비를 하고 뭐 이제 날도 잡아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 여기는 제주도는 눈만 딱 뜨고 나가면 바다고 나가면 마음만 보고 조금만 달리면은 산이고 숲이고. 같이 있으니까 더 공존해 있으니까 더 좋아. 산 바다도 바로 보고 바로 뒤돌았으면 바로 숲으로 갈라 그러면 마음 먹고 바로 숲으로.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육지에서는 산은 산대로 가야 되고 바다는 바다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으면 또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도 그게 또 카페가 카페도 많고. 근데 음식은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 음식은 특별히 뭐 맛있었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뭐 누가 뭐 제주도 가면 고사리 육개장 먹어봐라 뭐 고기 국수 먹어봐라 했는데 나는 뭐 고사리 육개장이나 고기 국수나 하여간 나하고는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먹던데 한 시간씩 막 줄 서가 먹어봤거든. 먹어봤는데 그 정도로 아니 그때 나한테 뭐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그 사람은 고기 그래도 한 달 동안 최고 맛있었던 건 뭐예요? 최고 맛있었던 거? 최고 맛있던 거는 흑돼지 삼겹살. 아. 우리 시동생하고 그래도. 몰라 내가 육지에서 먹었던 거라서 그런가. 그게 맛있었고 특별하게 뭐 크게 나쁜 건 없는데 내가 뭐 워낙 뭐 잘 먹으니까. 잘 먹으니까 특별하게 막 아우 이건 아니야 막 이랬는 건 없었어. 그런데 제주의 그거 저거잖아. 뭐 고사리 육개장이라든지 고기국수 이거는 향토 음식이잖아. 네. 그 향토 음식은 그렇게 내가 그다지 뭐 막 확 땡기고 이런 건 아닌데. 가면 오래 기억될 추억 같은 거? 내가 근데 한 달 있으면서 그 뭐지 수수민박을 내가 10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내가 원래는 일발하러 왔던 사람이 사람 좋고 뭐 이러니까 분위기 좋고 이러니까 1박하러 왔던 사람이 지금 8박하고 갔다가 다시 또 2박을 하러 왔잖아. 생각도 못했고. 근데 이제 그때도 그 같은 비슷한 연령의 한 달 살이 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떻게 딱 맞게 또 그렇게 그러니까. 위에도 그분들도 그분들도 괴하고 복행 언니 팀들도 괴하고 그게 이제 내하고 이런 맞아떨어져가 그렇지 그러기가 저희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이제 않지. 만약에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또 그 하루만 자고 갔지. 맞아 맞아. 그 기회가 그게 딱 맞아떨어져서 그러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 나한테는 그 언니들도 좋았지. 되게 좋았대. 나한테는 나도 그거 너무 좋았지. 그리고 어디를 이제 산에 가는 것도 혼자 갈 뻔 했는데 같이 이렇게 가고 언니도 아니었으면 못 갔을 거잖아, 산에를. 이게 제주도 오니까 한 달 혼자 다니니까 일단 먹는 거. 먹는 음식이 그렇지. 뭐 이렇게 통칼치라든지 이런 걸 못 먹어. 맞아, 맞아. 혼자는. 혼자는. 근데 세명이 같이 가니까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 잘 됐다. 전화해 갖고 오라 그래야 되겠다. 나한테도 전화 왔어.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갈치 먹으러 갈 건데 그래서 바다 라면 끓여 먹기 라면 끓여 먹는 그거 그 정말 할 수 없는 그거다. 나한테는 정말 제주 한 달 살이 중에 맞아 여기, 맞아 여기서 있던 이 추억을 맞아 항상 어디 가서 이게 못 잊을 거거든. 맞아요. 그래 제주도에서 아니 대구에서 한번 뭉쳐야 돼. 그래 뭉쳐야 돼. 정말 제주 대구 한번 와. 네. 제주도 한 달 살이를 로망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로망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일단 아무 계획 없이
없이 오는 것도 괴하는 거지. 혼자 하는 거는 계획 없이 와도 괴하는 거지. 계획을 다 짜가와가 막 숙소 뭐 이리 정하고 막 이렇게 오는 것도 괴하는데 나처럼 나는 정말 아무 계획 없이 왔거든. 일단 저질러 보자. 대단한 거야. 어? 대단한 거. 그렇게 사람들이 그 정도 나이가 이렇게 되면은 계획이 없으면은 두려워하거든. 근데 나는 겁나고. 나는 뭐 어디 숙소를 하나 정해놓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제일 처음에 내가 났을 때는 뭐 일단 여수로 가니까 여수 이제 관광할 것만 쳐다봤지. 제주도에 대해서 한 개도 이제 내가 그 앞에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내가 뭐 막 정말 인터넷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할 그런 저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 한번 보자 뭐 한번 가보자 그냥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뭐 어디 내가 말을 안 통하는 데도 아니고 한번 가보자 하고 왔는데 근데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 계획을 짜고 오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니까 무슨 차질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지 전혀 내가. 오히려 더 좋았지. 나는 그때 내가 만약에 숙소를 정했으면 여기 가가 뭐 저기 또 가야 되고 막 이런데 그거 없이 그때 내가 하루 오늘 저녁에 오늘 묵을 집은 그날 내가 정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 여행을. 그거는 나하고는 난 잘 모르고 난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주 그냥 젊 머리가 젊 아주 그냥 젊은. 젊은 적은 아닌데 그냥 생각이 없는 거지. 아니야 요즘 그 여행의 트렌드 같아요. 정하지 않고 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키크도 오늘 너무 피곤해. 피곤하면 쉬어. 안 나가도 돼. 이게 정해져 있으면은 이게 정해진 대로 탁탁탁 움직여야 그렇지 되는데. 뭐 그때 해약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 나가기 싫으면은 그냥 뭐 숙소에서 그냥 하루 정도 뒹굴어도 되고 그렇지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가고 싶은 숙소 이런 걸 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막 몇 월 달까지도 미리 이렇게 예약하고 그렇지. 이러잖아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오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여지까진 많은데 이제 이런 추세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여행을 해보면 그때 감정이 다르잖아. 그 감정이 변화되는 거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미리 다 맞춰놓으면 계획을 하면 그렇지. 내 감정대로 하려고 그러면 무계획이야지 그 감정 그때 감정에 충실할 수가 있는데 이 계획을 딱 짜놓으면은 내 감정은 지금 이런데 그 계획을 따라 해야 되니까 오롯이 못 느끼는 거지. 맞아 그런 건 있지.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그거 같아.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행의 질도 달라지는 거야. 맞아. 내가 한 열흘 정도 아마 여행을 하고 여기 왔을 것 같은데 막 제일 처음에는 너무 좋으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제 막 며칠 동안 막 돌아다녔단 말이야. 다녔는데 한 열흘 정도 하고 나니까 좀 피곤한데 내가 여기에 수수학하는 데를 왔거든. 왔는데 여기서 또 사람을 만나니까 이게 사람이 좋은 사람을 못 만나면 사람이 피곤한 게 싹 가셔. 그러니까 내가 막 피곤한데도 밖에 나와서 같은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맞으니까 같이 얘기도 하게 되고 맞아, 막 이런 맞아. 거지. 그런 게 있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행할 때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여행의 질도 좀 달라. 맞아요. 내가 다녀보니까 그런 거 같아. 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제 가봤는데 어떤 데는 가면 막 빨리 나오고 싶은 데도 있어. 맞아. 잠만 자고 막 퍼뜩 나오고 싶은 이런 데도 그래. 있고. 다 좋지는 않아. 그때. 맞아. 내가 막 30일을 만약에 잤는데 다 좋으면 당연하지. 뭐 숙소라는 것도 나하고 맞는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어. 우리 집에서도 젊은 사람들도 오면은 그래. 자기 취향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지. 많단 말이야. 그런 젊은 사람들도 오면 뭐 정말 막 이렇게 막 시설 좋고 막 이런 데 막 그런 그리고 데 막 거기다가 또 그날의 게스트에 따라서 그러지. 완전 바뀌어. 그러니까. 그게 내하고 맞는 사람이어야지. 특히 게스트하우스는 더고. 저기 갔는데 하니까 너무 좋아. 맞아. 이런 사람은 내하고 맞는 거야. 그렇지. 맞아. 사람들도 한 번쯤은 내 혼자 여행도 내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 꼭 한 달이 아니어도. 한 달이 아니어도 돼. 뭐 열흘을 하든지 보름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난 이걸 끝나고 나면은 정말 한 달은 조금 나오면 그러면 집에 아주... 있는 사람도 조금 좀 미안하기는 해. 한 달씩 이렇게 기간을 너무 길게 가지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현실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거든요. 돈이 그렇지. 얼마나 내가 들어요? 원래 생각하고 오기는 한 달에 살았는데 나는 300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300을 생각하고 왔는데 난
오토바이도 새로 샀으니까 저게 또 기름도 별로 안 먹었고 생각보다 저기 기름을 원래 많이 안 먹는 거라 그러더라고. 요 앞에 있는 거는 기름을 되게 많이 먹었는 거였는데 요거는 기름도 별로 안 먹고 또 게스트하우스 나름대로의 좋은 집에 좋은 적을 하면 되지만 혼자 또 하는데 그렇게 좋은 저것도 아니고 내 취지 자체가 제주도에 와서 낯선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은 저거였는데 뭐 좋은 데 자고 이러면 내 혼자 자고 이러면 그런 사람을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내가 선택을 했는데 잘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300 생각했는데 300 좀 덜 넣을 것 같아. 오 완전 성공적이네? 나는 내가 300을 생각하고 왔는데 좀 덜 넣는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까지 썼는 것 중에는 보니까 덜 들었는 거야. 아 그러네요. 그러면 숙소 비용 뭐 다 따져가지고 뭐 한 100만 원 조금 넘은 거야 그러면? 150? 아 쓰는 게? 아, 숙소 비용만. 아 숙소 비용 100만 원 안 들었지. 100만 원 안 들고 안 또 먹는 것도? 먹는 것도 보통은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정할 때 제일 저거 한 거는 일단 조식 주는 데라고 원래 내가 정했어. 이제 아침은 뭐 거하게 안 먹어도 그렇지. 일단은 밤 내가 파켓을 일단은 뭐 점심 저녁을 사 먹을 거니까 아침을 그냥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말 빵이라도 주고 뭐 이렇게 간단한 저걸 주는 데를 원래를 항상 게스트하우스를 원래 정할 때는 정했는데 다 그 나름대로의 뭐 허기는 이제 면하고 가니까 안 그러면 뭐 아침을 안 먹고 밖에를 나간다든지 이러면 점심 때는 허기제가 조금 막 급하게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는데 보통 그냥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을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10만 원을 안 쓴다는 결론이네. 안 쓴다는 결론이지. 근데 또 제주도에는 보니까 여행을 다니보니까 입장료가 좀 비싸. 그게 돈이 많이 들겠네. 입장료가 생각 외로 입장료가 좀 비싸니까. 입장료 없는 데만 가면 되잖아요. 아, 그래도 또 가고 싶은데. 숲 같은 데도 다 입장료가 있어요? 다 있어. 없는 데도 좀 있는데 있는 데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으로 하면은 좀 싸. 아 그러네. 인터넷으로 하고 또 팁이네요. 그래도 제주 올패스? 올패스. 48시간 올패스. 48시간 안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제주 그 나름대로 제주도 안에 갈 수 있는 거기 있더라고. 그걸 사용하니까 영 싸겠죠. 갈 수 있는 데가 많아. 아 그게 다 못 가도 그게 이익이라 하더라. 그게 다 못 가는데 48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데가 그게 돈이 얼만가 아마 2만 원 정도밖에 안 해. 2만 원 정도니까 어디를 가도 만약에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틀 동안에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틀 동안 안에 내가 아무데나 자기 가고 싶은 그러니까. 데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날짜가 5일 6일이면 5일 6일에 다 쓰는 게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구매를 했어. 지금 구매를 했어. 지금 구매해도 지금 안 써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48시간이야. 내가 구입했을 때부터 48시간이 아니고 이거를 내가 구매해놨다가 썼을 때 그거 괜찮네. 내가 계획하면 되겠네. 내가 계획을 하는 거야. 48시간 안에 내가 어디 가겠다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괜찮다. 미안해. 그러니까 그 쓰는 거는 그렇게 날짜를 몰아서 하면 되겠네요. 내가 그래가지고 스카이 워터쇼도 보고 내가 그래가지고 난타도 보고 그런 걸 해가지고 내가 그거 봤다니까 공연도 안 그랬으면 개인적으로 가면은 내가 보니까 스카이 워터쇼는 것도 2만 원이 넘더라고. 내가 가서 직접 그거 가서 내가 볼라 그러면 그런 비용 그러니까 이제 숙박료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공연비 이렇게 이런 거 하면은 보통 한 250 나오겠네. 250에서 300은 잡아야 될 거야. 그렇지. 근데 300에서 차... 이제 더 이제 줄일 수는 있는 거지. 그래, 숙소를... 렌트를 하면 좀 더 많이 나오겠네. 그렇지. 그리고 또 숙소를 어떻게 정하나에 따라 사람들이. 맞아, 숙소도. 나처럼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이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 정도만 하면 저렴하게 다니는 거지. 조금 더 왜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렇지. 돈은 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요즘은 게스트하우스도 내가 찾기 나름이잖아. 좋은데 찾아가지고 가면은.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성공적인 한 달 살이. 나는 정말 성공적인 한 달 살이야. 가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아 내가 여기 오니까 이제 아는 언니가 이제 내가 이쪽으로 서해안 이거 뭐야 해안도로 따고 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아 나는 네가 신랑하고 같이 갔는 줄 알았대. 네 혼자 갔는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멋있는 아이였나 이러면서 멋있는 사람 됐어. 맞아. 멋있는 거기다가 오토바이 타고 왔잖아. 야, 나는 네가 갔다 그래도
신랑하고 같이 갔는 줄 알았지 니 혼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러면서 아, 니 다음에 나하고 같이 한번 가면 안 되나 혼자는 좀 겁이 난데 니가 한번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 갈 때는 나이가 좀 먹어서는 좀 안 말해서 좀 주저하게 되지 그렇지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자 무사히 이제 귀가만 하면 돼요 예 아유 다음에는 올레길을 걸어 보시죠 올레길 같이 걸어요 올레길 또 다른 맛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지 올레길은 그 구간 걸었잖아요 근데 야 진짜 이게 차 타면 못 느낄 거다 이런 거를 내가 몇 번이나 느꼈거든 내가 정말 오토바이 타고 내가 이렇게 가면서 올레길 걷는 사람을 보니까 다음에는 내가 정말 이제 건강만 하면은 정말 올레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정말 맞아, 올레길을 맞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 올레길도 걸으려고 하면 한 달 잡아야 될 건데 딱 한 달 걸려요 한 달 좀 더 걸리던데 보통 한 코스가 아까 뭐라 했어 이 저 400몇 킬로잖아 400몇 킬로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하루에 한 코스밖에 못 걸어 한 코스가 한 평균 15킬로래 21코스거든? 근데 매일매일 못 걸을 수가 그렇지. 있잖아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하루 쉬어야 되고 그래도 이제 한 달 잡으면 거의 걷는다고 봐야 돼 한 달은 한 달 올레길만 걷겠다 이렇게 잡으면 한 달이면은 하기는 해 매일 다음에 이제 올레길을 이제 하려고 이제 체력 좀 단련해가지고 그래 와야 다리 저기 뭐야 걷기 운동도 좀 많이 하고 다리가 튼튼해야 돼 일단은 맞아. 근데 이제 올레길은 뭐 오래 걷기는 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 다 하루에, 평지라서 근데 하루에 15km는 안 걷겠나 그러게 보통 아침에 보통 운동해도 뭐 4km, 6km는 걷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한 2배,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루에 걷는다고 생각하면 전체 걸어도 되니까 확 급하게 안 걸어도 되잖아 한 10km 빼러 와요 카페 중에서 여기 카페는 몇 위야? 여기 카페는 몇 위야? 가는 거 중에 여기도 가는 것 중에 들어가지 분위기는 짱이네 짱이야? 1등 1등? 분위기 1등? 좋아 여기는 날씨 좋을 때도 좋고 맞아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도 운치가 있네 좋아 금번에 갔던 자기랑 갔던 카페루시아도 저녁에 가니까 인물 너무 이뻤지 매주 화요일이구나. 자, 예쁜 정원을 구경했습니다. 오늘 이 정원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이것도 꽃이 꽤 예뻤겠죠.